지난해 레이 카운티 내 혐오 범죄가 7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카운티 인종관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혐오 범죄 건수는 모두 483건으로 1년 전 390건에 비해 24%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지난 7년 동안 줄어들던 추세에서 반등한 것이며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. 혐오 범죄 유형 중 인종차별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인종차별 피해자의 58%가 흑인이었습니다. 그 밖에 동성애자 범죄가 120건,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범죄도 99건이 보고됐습니다.